더워.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죽겠어. 더워.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드디어 이제 내부자님과 연락을 하고, 예,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자, 오늘 세팅. 자, 오늘 완전 그냥 뻘 세팅. 야, 존나 더워, 진짜. 존나 더워. 봐봐. 뻘 세팅. 자, 버클, 보물링 다 했어. 다 했어. 완벽하게 했습니다. 머리만 불량이고, 머리만 불량이고 다 했어. 이렇게 해보니까 시선이 아주, 네? 이렇게 해보니까 시선이 아주 그냥 한 곳으로 그냥 받는구만. 제가 원래 좀 관종이라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내부자 어디 갔냐?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나와도 돼요? 얼굴요? 네. 될라나? 어차피 방송하는데 나오죠. 예,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야, 이렇게 생겼고요. 아, 반가워요. 아유, 고생했어, 고생했어. 어? 내가 완전 풀세팅하고 왔잖아, 지금. 어? 모자가, 이런 모자가 없더라고, 베레모가. 네, 이거. 아, 이거, 그, 뭐지? 내 모자가 작아가지고, 네. 그, 머리 빡빡일 때는 맞았는데 안 맞아가지고 다시 샀어요, 이거. 그리고 요대랑 고무링 없어가지고 다 샀어요. 아. 예. 아,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많이 고생했네, 진짜. 더운 날씨에. 저는 축하드리고. 그 뭐냐, 언제 나왔어요? 차 좀 됐는데? 한 30분 됐나?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장이, 장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아, 네. 똥을 오지게 싸고 오느라. 아, 어때요, 내부자님? 예. 네. 아, 내부자님입니다, 여러분. 들어가. 아, 이 모자는 이쁘다. 아, 뭐 밥 먹으러 가시죠? 예. 네. 이 가방, 야, 가방 이쁘다. 가방이요? 배틀그라운드 같은데? 한번 봐야 돼요? 야, 요즘은 이게 전역백이에요? 아니요, 이거 그냥 출타용. 아, 출타용으로 이걸 줘요? 줄 때도 있고, 이걸 제가 샀어요. 그래요? 네. 야, 좋은데, 이거? 나 밥 먹으러 가시죠? 네. 좋아하는 거 말씀하세요. 제가 다 사드릴게요. 아, 근데 제가 지갑을 차에 놓고 왔네, 또. 또 놓아버렸어. 자, 저쪽에 있거든요? 네. 방송하면서 걷다 보니까. 저도 여기 올 줄 몰랐습니다.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안 돼요. 아유, 너무 멀어가지고. 아유, 뭐, 괜찮습니다. 뭐, 내부자님 저한테 해주신 게 있는데. 은혜 갚은 까치. 응. 까치 역할로다가 제가 왔거든요. 아웃백 가자, 매니아. 아웃백이 여기 어딨어, 이 자식아. 아웃백, 이 자식아, 임마, 이 자식아. 어? 아웃백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 뭘, 어? 지금 아직 군인이잖아. 아직 군인이면 뭐 그냥 근처 뭐, PX 같은 데 가가지고 냉동 먹어도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말을 잊지 못하시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차 타고 가야 되나? 먹으러 가면? 어디가? 저 여기 잘 몰라. 어딘지 몰라서. 여기 뭐 근처 알아요? 근처에요? 네. 소고기집은 많은데. 소고기집? 아, 그럼 소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 민통성 갈비라고 있어요. 가요. 맛있어요? 검증된 집이야? 네. 오케이, 갑시다. 잠깐만, 나, 그, 뭐냐, 지갑만 갖고 올게. 걸어 갑시다. 아, 그래요? 아, 그럼 타고 왔다. 잠깐만, 나 짐 좀 빼고요. 잠깐만, 그럼. 너무 선비군대인데? 아, 여기. 어디. 여기. 아, 이거. 오이, 완전 그냥, 어? 건물이 이게 좀 낡았는데? 이게 맛있는 데 맞아요? 아, 여기, 그, 뭐야, 군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거 검증된 거 맞죠, 이거? 어? 이거 검증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군인들 많이 온 데라고. 군인들. 자, 일단은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왔고요. 아, 뭐야, 여기 신발 벗는데야? 아, 이게 신발 벗는데예요? 하나? 안 하는 거 같은데? 아, 없네. 예? 네? 아, 여기 내놨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 여기? 잠깐만. 아니, 내 이 뭡니까, 이게? 아니, 여기 온 지 얼마나 된 거야? 잠깐만, 여기 장사 안 하는데. 뭐야? 이 내놨는데.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여기 가게가 망해버렸는데. 맛집이, 예, 그 철원에서 그래도 유명한, 예, 고깃집이고, 맛집인데 망했네요. 예. 망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다른 곳으로. 막 늦진 않을 것 같은데. 땡큐.
177km 가셨구나. 자기 키보다 170도 안 되시는 분이 177 가셨구나. 땡큐 땡큐 땡큐. 미션비 복장 체크합니다. 내부자님 전투모 전투와 유대 복장 체크해 주십시오. 다 있어. 아까 다 보여줬어. 다 보여줬어. 짬바피님 덕분에 이렇게. 이 양반이야, 이 양반. 이 양반이 날 여기로 보냈다고. 네. 아주 무서운 인간이야. 무슨 포트리스 한 줄 알았어. 뭐 텔레포트 한 줄 알았어. 아이템 써가지고. 와. 이 양반이 하는 말은 어쨌든 다 이루어져요. 아이고, 얼마야, 얼마? 만원. 드백시 먼길 가느라 고생했어요. 아이고, 킹 객자님 감사합니다. 그레이치스 하세요, 같이. 그레이치스. 아, 감사합니다. 예, 역시 우리 내부자님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사회 나온 말에 뭐. 짬따피님 2만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짬따피. 짬따피 헬로. 그레이치스. 저번 뭐 또. 땡큐 땡큐 땡큐. 군복 디자인 봐라. 세대 차이 틀딱 늙은이 개구리 군복. 어떤 새끼야. 누구야? 닉네임 좀 봐봐요. 누구예요? 짬따피. 담터 공격. 샌드백 선수가 브레이크 등 안 들어오고 안주하면 매넌 미션을 실패했습니다. 에, 아이고 누구세요? 피닉제님. 아, 제라드 형님. 아이고 제라드 형님. 어, 뭐야 여기 닫은 거. 개인 사정으로 쉽니다. 아니 여기 맛집들이 왜 다 개인 사정으로 쉽... 아니 여기 아... 맛집들은 왜 다 문을 닫는 거야 이거. 편집하겠네 이거. 미치겠네. 이거 밥 먹이기도 힘드네 이거. 큰일 났네. 아, GOP는 좀 달라요. 누구세요? 분비는 시가지에 내려주고 작별 인사로 훈련소급 데시벨로 충성하면 매넌. 누구세요? 제라드님. 제라드님. 제 생각도 해주세요. 땡큐 땡큐 땡큐. 머저리야, 위수 지역 평일에 누가 외박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게들이 아침부터 문을 왜 열겠니? 얼른 위수 지역 탈출해서 밥 먹고 집에 데려다 주면 좋겠지만 기름이 아깝다면 의정부 터미널쯤에 떨궈 주면 되잖아. 미친 소리하고 앉았네. 여기서 의정부 터미널을 어떻게 가요? 여기 철원인데. 야, 이 진짜 기름도 왔어야지. 아니, 야! 아이고. 장소 정해졌네. 위정부 터미널 1층 입구에서 전후 훈련소 3주차급 데시벨로 완창하면 매넌, 구부하면서 완창하면 2매넌. 저기요, 제라드 형님, 여기 그 철원인데요. 땡큐 땡큐 땡큐. 철원인데요? 머저리야, 너 어차피 집 갈 때 축석고개 쪽으로 나가야 될 텐데 집 안 갈 거니? 뭐 어쩌라고. 뭐 축석 고개건 뭐건. 어? 아, 뭐 고개가 어쩌라고. 뭐. 아이고, 한우 전문 여러분 가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게 보시면은, 야 이거 이쁘게 돼 있네. 여기 봐봐. 야, 건물 커. 어우, 막 이 강아지들 막 뛰어놓을 것 같고 막. 그럼 청하로 갑시다. 아이 몰라. 아이 청하로 갑시다. 깜빡이 대신에 창문 열고 옆차에 대고 좌향 앞으로 가, 우향 앞으로 가, 로 신호 대체하면 매넌. 누구야 방금? 피니시. 네. 좌향 앞으로 가! 우향 앞으로 가! 좌향으로 가? 아, 좌측으로 가는구나. 우향 앞으로 가! 잘 가네요? 좋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거나 시키시면 안 돼요. 네, 시키면 안 되면 큰일 나요. 네. 진짜 하시기 때문에. 이분 아직도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잡혀갈 수도 있어요. 네. 저녁을 왜 아침에 하죠? 저녁에 해야 저녁 아닌가? 직진인가요? 네. 네. 역시 우리 이런 개그를 쓰시는 분은 단 한 분.
우리 피닉 제라도 성님이 또 이렇게 매인원 감사합니다. 정말 배꼽이 빠진 줄 알았어요. 언제까지 유지하네 이거. 땡큐 땡큐 땡큐. 두배기가 계속 식비로 투덜거리기 때문에 제라드는 로드2에 식비가 없어서 미안한 아이, 마음에 계속 소리야. 저런 돈해를 하는 아니, 것이다. 언제 내가 식비로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무슨 식비야 식비는. 전 그런 거 욕심 없습니다. 야 이거 무슨 1박 2일 찍는 거 같다 야. 진짜 천안 느티 가는 거임. 예 지금 진짜 천안 가고 있어요. 아 느티로 가야겠네 느티로. 아 느티로 가야겠구만. 땡큐 땡큐 땡큐. 설마 느티 가서 고기 먹이고 천안역에서 KTX 태워보내려는 그런 느티 사장님까지 인인하는 꿀잼 방송까지 생각한 건 아니지? 뭐라는 거야? 예, 다피성님 예 더위 드셨나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예 느티에서 어쨌든 맛있게 먹이면 되는 겁니다 예 느티에서 너무 말한다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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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자 여자 소개해주면 10,000원 저녁자 여자 소개요? 여자 소개? 내부장님 여자 별로 안 좋아해요? 내부장님 여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요? 어이가 없네 저는 내부장님은 그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상형? 네 저는 그렇죠 화장이 옅은 여자죠. 아 그렇죠. 화장이 옅은 여자. 화장이 옅은 여자. 그리고요. 엄청 좋아. 아 눈이 이쁘고 또. 또? 응. 저는 아담한 거죠. 아요? 아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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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 이 잘못 들어가지고 귀가 이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 깜짝 놀랐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말하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담한. 아담한 여성분을 좋아한다. 아니, 야만 좋다는 게 아니고 아담한 여자가 좋다고요. 발음 주의하세요, 발음. 아담한 여자요. 아담한 좋다는 게 아니고. 정확한 그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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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한. 예, 이상하고 예,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갑니다. 예, 불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발음 찍어가지고 신고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었던 거.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그럼 미션 형석이랑 소개팅하면 맨원. 자, 기름 좀 붓고 올게요. 아, 뜨거. 아, 이 미친. 아, 와, 진짜 뜨겁다. 오늘 뭐냐 이거. 아이씨, 기름 뭐야 이거. 아이, 뭐야. 어, 기름이 줄줄 새. 아이씨, 이거 고장 난 거 아니야 이거? 아, 여기 왜 이렇게 안 터지냐. 왜 주유소엔 주유만 있고 공명은 없는 거죠? 어? 아이고, 에, 아, 전락에 웃겼습니다. 망마. 나랑 커피 한 잔 다 주시오. 한 잔 타 주유쇼 해서 주유소임. 어? 예, 정말 정말 리얼로다가 예, 굉장히 재밌는 개그. 재밌는 개그. 와, 진짜 정말 리얼로다가 상당히 어떤 재밌는 개그. 날씨도 더워 뒤지겠는데 정말 워터파크에 온 것 마냥 시원한 그런 어떤 개그를 해주신 우리 피닉 제라드님, 졸라게 감사합니다. 정말 매번 정말 감사하고요. 저의 그 어떤 사리 사욕과 탐욕을 위해서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내부자여, 드베기는 최소 호두 과자 한 봉, 델리만즈 한 봉, 학바 두 개의 간식비를 이미 받아 챙겼다. 네, 많이 예, 받아 먹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메뉴들로 봉을 뽑으셔도 아주 훌륭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떠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자, 일단은 휴게소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휴게소에 왔고 뭐 왔으니까 음료수라도 뭐 한 잔 드시죠. 네. 우리 뇌 부자님. 어, 휴게소가 깔끔하네요. 꽤. 어, 여기는 의정부 휴게소고요. 뭐 드실래요? 수염차. 수염차요? 수염차. 전 레드불 하나 먹겠습니다. 이거 요거잖아. 어? 아, 이거를 비쌀 텐데. 아, 잘 먹겠습니다. 우리 네 부자님이 레드불을 사주셨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거를 밑밥으로 해서 뷰티에서 소고기를 얻어보고 굉장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요. 혹시 땡큐 근데 풍채 보니까 행보관님이 잘못 나오신 거 아니냐? 행보관님 땡큐 5년 후까지 드베기가 방송을 한다면 컨셉 제대 방송 이거랑 복붙일 듯. 인정. 저 차에 있을게. 차 어딘지 아세요? 땡큐. 미션 차 위치 이동시켜 놓으면 10,000원. 야 이거 존나 웃긴다 이거야. 야 이거 존나 웃겨. 야 이씨 이거 저기 야 이거 존나 당황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야 이거 존나 당황할 수도 있는데. 어 아 존나 웃긴다. 지금 제일 앞에 왔어. 제일 앞에 왔어. 제일 끝에 있다가 제일 앞에 왔어. 진짜. 야 저기 있어. 보이 보입니까 저기? 저 차 뒤에 저거 보여? 이 차 뒤에. 진짜 존나 웃겨. 야 씨발 이거 존나. 야 어딨냐? 야 안 보이는데? 어디 갔냐? 어디 갔지? 네 부자님 어디 계세요? 네 부자님 어디 계세요? 야 왜 안 보이냐? 영몰카냐? 영몰카? 야 영몰카 아니야? 야 안 보이는데? 야 씨 안 보여. 영몰카냐? 어유 나쁜 놈. 네가 시켰잖아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나만 나쁜 사람 만들었어. 어? 네 부자님 기다리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네 부자 저기 있다. 저기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모자 쓰고 왔네. 뇌부자님! 어디 계셨어요? 일로 오세요! 뇌부자님! 아니, 한참 찾았잖아! 아이고, 어디 계셨었어요, 뇌부자님? 아이고, 혼자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녀? 한참 찾았네. 나 또, 뭐 혼자 어디 간 줄 알았잖아. 예, 아이고,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아이고, 어디 가셨어요? 아, 어디, 한참 찾았네. 아유. 바람 잘 쐬고 오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가시죠. 예, 가야죠. 잠깐만, 신발 좀 잠깐 갈아신고 올게요. 예. 시청자분들과 대화 많이 나오는 게 좀.
잠깐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사죄 드리고요. 예, 예 사죄 드리고 잘못했습니다. 예. 바로 운전거고 엑셀부터 밟았어야 돼. 예, 죄송합니다. 예. 10만 원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만 원.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주기성 4개월 더. Sandbag and the driver have a good celebration and eat some good food. Blue Trail mukbang, nice Blue Trail. 뭐라고 보네? 어, 못 봤다. 아이씨. 뭐라고? 와, 데뷔! Oh my God! Really? Really? Oh, 데뷔! Thank you, donation. Thank you, thank you. 오 마이 갓, 프로팀을 준비해? 에? 팀 꾸린다고요? 헐, 나 그 팀 들어가고 싶어. 땡큐 땡큐 땡큐. 아, 예전에 데빌이 나가라는 대회를 나갔었어야 했다 라는 회한이 밀려오는 드백이었다. 그것이 이렇게 큰 스노우볼이 될 줄이야. 뭔 소리야? 어? 자기가 인터뷰 땡큐 땡큐 땡큐. 한 프로 가져와. 뭐라고요? 아, 한 프로. 아유, 감사합니다, 들결님.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Hey, devil, why sandbag? Buy or buy or go. 뿅뿅. 야! 너 뭐야, 너! 자, 어디로 가는 거 직진인가요? 네, 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요약, 내가 여러 팀 오너들 만나는 김에 너 어디 꽂아주려고 애기하고 있다. 잘 되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와, 진짜예요? 레알이에요? 와, 잘 되면 내가 데빌한테 밥 사야지. 물론 독일을 간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독일로 밀지 마시고요. 어, 언젠가, 언젠가 만나면 밥 사야지, 내가. 어. 오, 뭐야? His nose is fake, but his skill is real. Devil, thank you. 뭐야? 샌드백의 코는 가짜다. 하지만 기술은 진짜다. 이거 뭐야? 이거 찐퉁이야? 1, 2, 3, 4 쳐봐요. 1, 2, 3, 4 쳐봐. 이거 찐퉁이야? 어? 1, 2, 3, 4 쳐봐. 진짜예? 진짜예요? 1, 2, 3 쳤으니까. 뭐야? 뭐야? 아니. 아니 뭐?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기이한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이니루상스가 무려 민원을 도냈어요. 아이고, 이니루상스 감사합니다. 어, 얼마나 내 코를 가짜 코라고 어필하고 싶었으면 이게 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역시 스파게의 모두까기 에네루상스. 모두 깍이라냐, 거의 지분이 90%가 저예요. 수많은 별명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예,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김냉석이고요. 예,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예. 40인의 풍리바산도 아마 이분이 만들었을 거예요. 도착이다, 매니아. 아이고, 드디어 천안에다가 늦게까지 왔네. 고생했어요. 세상에. 아휴. 자, 밥 먹읍시다, 이제. 밥 먹읍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 기억하세요? 예, 기억해요. 아, 예, 예. 형님 혹시 오셨어요? 어. 아니, 오늘 저녁에, 네. 아, 오늘은 잘 쉬는 날인데. 아, 그래요? 예. 네. 아,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네. 네. 아, 형님 오늘 쉬는 날이시구나. 시원한 대로 좀. 시원한 건 다 시원한데. 아. 오늘 갑자기 군복을 입고 오셨어요. 이 친구 때문에요. 이게 제가 아. 방송을 하는데 네. 이 친구가 또 전역을 했어요. 네. 아. 그래서 지금 강원도 철원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아, 지금. 철원에서? 네. 네. 섞어서 드릴까? 예, 네, 그렇게.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사장님 없어서 지인 DC 못 받을까봐 샌무룩. 신소리하고 앉아 있어. 아니야, 임마.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미션 밥 먹고 나갈 때 저 아시죠? 하고 계산 않고 그냥 나가면 만 원. 땡큐, 땡큐, 땡큐. 형 지금 방송 때문에 느티 사장님한테 전화도 못하고 미치겠지? 야,
야, 어차피 오늘은 내가, 어? 저번에 DC 많이 해주셨으니까 오늘은 내가 팔아 드리려고 온 거예요. 어, 차라리 잘 됐어. 땡큐, 땡큐, 땡큐. 정보 샌드백은 아침 7시에 밥도 먹지 못한 저녁자를 이리저리 레드불 한 잔 먹이고 끌고 다니다 오후 1시 반이 되어서야 밥을 사주었다. 예, 정확히는 옥수수 수염차. 예. 그것도 제가 샀죠. 그게 아니지. 그것도 야, 제가 그게 샀죠. 아니지. 어? 저녁자를 데리 무서운 사람. 땡큐 땡큐 땡큐. 본인이 집으로 오는 이득을 취하며 톨비 낼 땐 현금이 없다며 저녁자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니 내가 그 처럼 갈 때 톨비 기름값 어? 다 하고 고기 사주고 어? 톨비 못 내? 어? 그 정도 못 내? 어? 맞잖아요. 그죠? 대구 가시는 거죠? 누가 하긴 신나는이라고 앉아있습니다. 예. 대구 사람이 대구. 땡큐 땡큐 땡큐. 대구는 같이 안 가고 KTX 기차표 아, 끊어준다고 함. 아, 그럼 인정. 그럼 인정. 아니, 내가 이 철원만 해도 거의 어? 기름값 6만원에 어? 기름값 6만원에 톨비 톨비 매원 정도에다가 어? 이 고기까지 하면 거의 10만원 넘게 쓰는 거 신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땡큐 땡큐 땡큐. 아웃백 쿠폰 플러스 T2 스틱 합침 금액은 얼마? 어쩌라고. 정확히 당시 기준 38만원. 당시 기준 38만원. 내구자님 배고프니까 내가 더 배고파. 내가. 땡큐 땡큐 땡큐. 알아서 하겠죠. 그만 압박합시다. 안 그래도 지금 대구 불타고 있는데 저더운 옷 입고 버스 3시간 타고 가라고 할 샌드백이 아님 베푸는 사람임 KTX 타고 1시간 만에 가라고 베풀 사람임 샌드백 그런 쓰레기 아님. 그쵸 아니죠. 아우 더워. 지금 많이 못 먹는 각자 시는 것 같은데 턱 아픈 저거. 두어 점 먹고 그만 먹으라고 눈치 주려고. 다친 게 아니라 이게 그 뭐야 피곤해서 생기는 뭐 그런 거라는데. 아이고 김치구나. 매부자님 어쨌든 저녁 축하드리고. 네. 고기 맛있게 드시고. 땡큐 땡큐 땡큐. 대구까지 태워다 주면 이득 충세년구 이딴 얘기 다들 직소리도 못할 텐데 그래도 캐릭터 잃으면 안 되니까 기차 태워주는 걸로 마무리할 듯 쓸 땐 쓰는 남자 샌드백. 지금 보고 있는 188명이 샌빡이는 이 순간을 영원히 땡큐 땡큐 땡큐. 나도 샌빡이 세뇌됐나봐. 고기 굽는 게 고생했다고 구워주는 게 아니라 고기 천천히 먹이려고 각재는 것 같아. 사람 안 좋게 안 보는데 이런 생각부터 드네. 양반들이 좋은 일 하고 있어도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앉아 있어. 잘 드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갑시다. 아, 저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단 처안역으로 데려 드릴게요. 예. 근데 거기서 기차를 아산역으로 가야 돼요. 아, 아산역으로 따로 가야 돼요? 예. 근데 맛있는 것도 같이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데. 아유 이러니까 제가 너무 미안. 그 처안 아산역 가셔서 네. 타시면 될 거예요. 네네. 여기 기차로 가면 금방 가니까. 두바 감사합니다. 저녁 축하드립니다. 네. 잘 지내시고 방송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도착하시면 연락 한번 주시고요. 네. 예, 들어가세요. 네. 이만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